네, 안녕하세요. 황철순입니다. 오늘은 월드스타가 되는 방법에 대한 주제로 시작해볼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월드스타라는 건 아니고요. 일단 저의 기본적인 커리어부터 한번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경력에 국내 활동이 거의 없는 걸 보시면 제가 왕성하게 활동할 당시에는 피트니스라는 문화가 한국에 거의 없었을 때였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저의 롤모델이었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피지컬, 세계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는 피트니스 우주 대스타 율리시스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 운동을 시작할 때 모든 매거진에 표지를 장식했던 우주 대스타죠. 율리시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율리시스는 1976년생으로서 저보다 7살이나 많은 45세입니다 벌써. 그리고 2002년도에 등장부터 NPC 노비스 대회와 여러 피트니스 대회에 나가서 다 싹쓸이를 했었죠. 그리고 2003년도에 프로로 등극을 했고요. 이때부터 매거진에서 많은 활약을 했었고, 저는 이 율리시스의 행보를 보고 군대에서부터 꿈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한간에는 미국 설문에 여자들이 뽑은 가장 섹시한 남자 1위로 뽑힌 그 주인공이기도 하고요. 영화나 만화에서 보던 그런 아름다운 몸매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이 친구 덕분에 많은 남자분들이 저 희귀한 체형에 많은 운동 욕구를 불태우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그를 볼 수는 없고 만날 수도 없지만 항상 옆에서 동경하고 존경하면서 그를 보면서 열심히 운동에 정진했었습니다. 그랬던 그였는데 어느새 시간이 흘러 율리시스라는 우주 대스타가 가장 경계하고 가장 강력한 라이벌 후보로 뽑은 게 바로 저였다라는 사실에 저는 아직도 믿겨지지가 않고 감개가 무량할 따름입니다. 저는 그렇게 그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그의 라이프 스타일과 운동, 영양, 그리고 코디네이션, 탤런트 등등의 아주 많은 영향들로 저에게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율리시스는 다른 운동선수와는 달리 운동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들을 갖췄는데요. 만화에서나 나올 법한 체형인데다가 탑급 영화배우처럼 코디와 센스가 넘쳤습니다. 얇은 허리와 발목, 그리고 긴 팔과 다리, 그리고 힙까지 내려오는 광배근은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저에겐 정말 인상적이고, 그의 더 강력한 소울을 느끼게 해준 악세사리와 패션 감각은 현대 피트니스 시장을 대중화시키기에는 충분했습니다. 2002년도부터 이름을 날렸던 율리시스에 비해 저는 2009년 때부터 열심히 대회를 뛰었는데요. 언젠간 그를 볼 수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운동 또 운동 매일같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음 라스베가스에서 만났을 땐 정말 꿈이 이루어진 듯 감회가 달랐는데요.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면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가까이 갔었는데 그땐 그의 매니저에게 처지를 당했습니다. 자, 그렇게 2009년도부터 열심히 체급 경기를 뛰면서 2010년 드디어 체급에서 우승을 하면서 율리시스와 같은 프로 무대에 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거죠. 프로 카드를 따고 저렇게 질질 짜고 정말 못난이 같은 모습 정말 숨기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해인 2011년도 대망의 프로전이었습니다. 그와 함께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것만으로도 정말 큰 영광이라 생각했는데요. 자, 보시다시피 동양인은 저 혼자밖에 없었고 거의 다 흑인 선수들 뿐이었죠. 근데 처음에는 정말 무섭게 생긴 친구들이었는데 해가 가면 갈수록 늘 보게 됐던 선수들이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서로 연락도 하면서 지내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리고 첫 프로대회 순위 모리스 멘데스 1위, 그리고 율리시스 2위, 디킨스 3위, 그리고 제가 4위를 했습니다. 첫 프로대회 4위라는 성적은 저도 정말 놀랐지만은 무엇보다 가장 기뻤던 것은 꿈에 그리던 그런 영웅들과 같은 무대에서 경기를 펼쳤다는 것에 정말 깊은 영광이라 생각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 다음 해인 2012년도죠. 드디어 프로전에서 마침내 1위를 하고
그랑프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번 연도 경기에는 율리시스가 참가하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꼭 한번 붙어서 정말 이겨보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해인 2013년도 라스베가스. 어느덧 저는 율리시스와 라이벌이 되었고 드디어 저는 롤모델과 라이벌전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전년도 챔피언과 그리고 랭킹 1위와의 대결을 위해서 정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생각 못한다고 호텔 로비에서부터 월드스타 율리시스와 마주쳤는데 감히 건방지게 인사를 해버렸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부터는 라이벌전이니까요. 뭐 율리시스는 몸뿐만 아니라 남자라면 누구나가 부러워할 무언가가 있죠. 이틀 뒤에 있을 대회를 위해 만발에 준비를 했고요. 접수와 함께 개측을 모두 끝냈습니다. 그리고 D-Day 결전의 날입니다. 부랴부랴 경기용품을 챙기고 백스테이지로 향했는데요. 정말 많은 선수들이 백스테이지에서 대회 준비를 위한 펌프와 칼라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저도 펌핑을 시작했고요. 황제 율리시스도 옆에서 열심히 펌핑을 했습니다. 같은 남자로서 정말 멋있는 사람이지만 같은 남자라면 정말 같이 사진 찍기 싫은 사람이기도 하죠.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외계인 같은 체형을 과연 누가를 상대를 하냐. 사실 저는 이제 무대 올라가기 전부터 그냥 옆에서 힐끔힐끔 율리시스 선수를 쳐다보면서 그냥 그저 감탄밖에 안 나왔어요. 그냥 저 율리시스 선수의 가지런한 복근의 에이펙 정말 인상 깊습니다. 선수들은 굉장히 잘 압니다. 무대 올라가기 전에 백스테이지에서 서로의 몸만 봐도 오늘은 내가 이겼다 졌다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예상대로 율리시스의 완승이고요. 저는 아쉽게도 2위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저는 그리고 다음 해에 전반기 마이애미 대회에서 프로 대회에서 또 우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아쉽게도 율리시스 선수는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하반기 2014년도 라스베가스 대회에 율리시스 선수에게 단 1점 차로 또 한 번의 챔피언 타이틀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율리시스와의 타이틀전 총 3번의 경기가 있었는데요. 율리시스 선수의 3연승을 끝으로 그는 선수 생활을 은퇴합니다. 2015년부터 저의 춘추 전국시대가 찾아왔는데요. 지금까지 율리시스와의 접전과 관계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계 최고 월드스타,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높은 비결이라는 주제인데요. 자, 지금부터 율리시스의 사생활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인데요. 이날은 율리시스 선수가 저와의 콜라보 촬영을 위해서 저를 중국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호텔 E 스위트룸은 NBA 르브론 제임스 선수가 묵었다는 그런 초고급 스위트룸입니다. 자, 여기서 율리시스가 세계적인 월드스타인 이후 잠깐 촬영인데도 신발은 10켤레 이상 갖고 다니죠. 저도 3박 4일 기준에 해외 스케줄을 보러 갈 때는 캐리어 3개에다가 운동화 5켤레 그리고 모자만 한 15개 이 정도는 챙겨갔는데 아직 율리시스의 노력에는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앞에 저 키 큰 토니라는 친구는 중국에서 유명한 배우이죠. 베이징의 유명한 CCTV 타워 앞에 호텔입니다. 지금 이 위치는 율리시스 선수가 묵고 있는 스위트룸 앞에 발코니인데요. 정말 이런 곳에서까지 촬영을 해야 되는지. 그는 정말 프로입니다. 다음날 만리장성에서의 촬영을 위해서 간단하게 호텔에서 촬영을 했는데요. 만약에 만리장성에 개인 소유 구간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믿으시겠습니까? 니하오 차이나. 자, 그리고 다음날 만리장성에서 촬영입니다. 이렇게 관광객이 많은 만리장성을 저희 스폰서의 개인 소유 구간에서 전세를 내고 일반인들의 출입을 통제를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재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율리시스에게 놀라웠던 것은 이 험난한 산길을 혼자서 그 많은 신발과 많은 카메라 장비를 들고 올라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프로 같습니다. 율리시스는 매 순간순간을 촬영하고 그걸 담고 수시로 잘라서 작업해서 올리는, 디렉팅까지도 다 하는 정말 천재적인 아티스트였습니다. 저는 항상 교육이나 세미나 때 말합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잠자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내가 지금 무얼 할 수 있나 라고 고민을 하고 바로 행동으로 옮겨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항상 해외 출장 시 잠을 2시간 이상 안 잡니다. 아니, 못 잡니다. 그만큼 하는 일이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 천재 디렉터 율리시스는 제가 직접 본 결과 저보다도 잠을 더 안 자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외국 행사 때는 늘 그날의 일정이 끝나면 항상 호텔에서 저녁 운동을 하고 그리고 식사를 하고 그리고 씻고 그날의 촬영본을 작업합니다. 그리고 2시간 잠을 청한 후 새벽 운동을 가고 오전 스케줄을 준비합니다. 새벽 운동 시에도 율리시스의 SNS 피드는 계속 업로드 되고 이른 아침 당일 스케줄을 위해 그의 방에 가보면 테이블 위에 노트북 두 대에서 밤새 작업했던 그의 흔적이 보입니다. 근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휴식. 휴식이 필요한 보디빌더가 잠을 안 자는 건 말이 안 되지만 프로는 잃을 걸 잃으면서도 더 큰 성과를 만들어냅니다. 잠을 안 자고 무언가를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의 움직임도 하나의 노력입니다. 여러분들도 일이 안 풀린다고 힘들어만 하지 마시고 앉아서 걱정만 늘여놓으면 바뀌는 건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당장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움직여 보십시오. 지금 이 시간이 새벽이든 밤이든 상관없습니다. 능력 밖의 일이라 한탄하고 걱정만 하지 말고 새벽이면 영어 공부를 하면 되고 저녁이면 운동 한 번 더 하면 되는 것이고 낮이면 머리라도 손질해서 밖에 나가 예쁜 나무 밑에서 사진이라도 찍어보십시오. 이러한 작은 습관들이야말로 많은 변화를 줄 거라 생각됩니다. 네, 사실 이날은 만리장성에 엄청 차고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컨텐츠를 남기려고 싫은 내색 안 하고 즐기면서 일을 했습니다. 만리장성에서 내려와서 그날의 첫 끼를 먹고 그 다음 또 운동을 하러 이동 중이고요. 그리고 해가 떨어질 무렵 도착한 곳은 중국의 한 헬스장입니다. 아무리 그날의 일과가 피곤하고 힘들어도 프로들에겐 운동 가자는 말은 정말 반가운 얘기입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중국의 헬스장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율리시스는 자신의 브랜드인 헬스 의류도 정말 잘 소화해내고 정말 멋스럽게 소화하고 있습니다. 정말 운동복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고 디테일하게 준비한 걸 보면은 프로의 운동은 다른 것 같습니다. 촬영이면 촬영, 운동이면 운동, 그리고 패션이면 패션. 괜히 수십억대의 연봉을 받는 피트니스 스타가 아닌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시작되는 컨텐츠 제작. 율리시스는 행동 하나하나, 그리고 하나하나 포즈까지 모든 걸 기록하고 자료로 남깁니다. 현재 45세 나이가 믿겨지지 않을 정도의 풍겨져 나오는 그런 아우라와 포즈. 정말 하루가 끝이 없을 정도로 길게 느껴지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이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Happy birthday to you, star. Happy birthday to you, star. Happy birthday to you, sis. Happy birthday to you. Thank you so much. Happy birthday. Thank you, man. This is crazy. I don't usually celebrate birthdays. But none of them. But thank you, man. Thanks a lot. Thank you very much. This means a lot, guys. I'm usually dinner, chill, watch a movie kind of guy on my birthday, but this is special. So thanks a lot. I really appreciate it. Thank you. 22. Okay, that's it. Been 16. My bad. My bad. 그리고 저녁에는 중국에 있는 스폰서들과 지인들이 함께 모여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화려할 줄 알았던 월드스타의 생일 파티. 모두들 샴페인으로 가볍게 적실 때 생일의 주인공인 율리시스는 탄산수 한 잔이 전부였습니다. 자, 제가 본 마지막 목격담입니다. 다음 해 독일 엑스포에서 만난 율리시스. 인기도 인기지만 이 엑스포에서 2일 동안 자신의 브랜드 티셔츠로 5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피트니스 월드스타 율리시스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상 여기까지가 제가 본 성공 사례 목격담이었습니다. 자신의 상품 가치를 올리는 방법은 운동 외에도 사소한 노력입니다. 무형의 가치를 유형의 자산으로 바꿀 줄 아는 것이 진짜 프로이자 성공인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